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오늘도 반대 집회를 열었고 초등학생들도 와서 동생들을 걱정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벌써 5일째 만 5세 입학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참석자가 몰려 먼 도로까지 꽉 찼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까지 집회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더 바빠지고 놀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빨리 오는 동생들은 많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은 7살은 유치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7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간다면 학교에는 뾰족하고 딱딱한 물건들이 많아서 위험할 것입니다. 집회를 연 범국민연대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제 개편에 대한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어린이들이 쓴 편지와 그림도 면담 요청서에 포함했습니다. 21만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서와 함께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교원단체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장관의 자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처사는 성난 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교육부 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 정작 급한 교육 정책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입제도 개선과 학력 격차 해소, 자사고와 외고 운영 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